네, 전국의 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세훈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다 달려오셔서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오신 그 결과를 이렇게 오늘 좋은 열매로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의 합격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행정학 해설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학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두 분류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도덕형 문제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와 이해로 풀수 있는 문제가 행정학의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어떤 이해형 혹은 도덕형 같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구체적 내용의 암기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좀 짧으셨거나 혹은 충분한 회독이 안돼 있거나 혹은 기출 문제집만 계속 반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암기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재에 대한 반복, 회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명확하고 쉽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암기형 문제를 묻다 보니까 답은 명확했어요. 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암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답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무난하게 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암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시간, 공부 기간이 좀 짧았던 분들은 문제 자체가 나는 이런 부분까지 암기가 안돼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양쪽을 다 이렇게 합치다 보면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 85점 정도 맞으셨으면 어느 정도 상위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총평을 해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직 2022년도 행정학 기출 문제고요. 일단 좀 가볍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캡처를 했는데 이제 수강생분이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뭐 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았나 틀렸나 이거 확인하는 재미도 있겠죠? 재미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익에 대한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제가 그래서 행정 이념 쪽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자, 실체설에 의하면 자, 공익이란 거는 뭐다?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그렇죠?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고요. 과정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적이다. 민주적 공익 개념이다. 그러면서 자, 집단 간의 사익 간의 타협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과정설의 얘기고요. 자, 실체설은 대표적인 학자가 플라톤, 칸트, 롤스, 루소 등의 학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과 루소는 대표적인 실체설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설은 공익은 자, 사익을 초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사익을 초월한 개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 그런데 이렇게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된다. 이거 뭐예요? 과정설이죠. 과정설. 그래서 과정설의 얘기고요. 자, 플라톤, 루소는 대표적인 실체설 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리을.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번 해설 봤고요. 자,
2번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2원론에서 자, 위생 요인을 묻고 있어요. 위생 요인. 자, 우리가 위생 요인은 해당되는 답은 자, 여기 보면 성취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위생 요인이 아니죠. 아니죠. 자, 감독 대인 관계 보수는 위생 요인이고요. 4번 성취감은 위생 요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했을 때 자,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2원론이 있고 위생 요인과 만족 요인 혹은 동기 요인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위생 요인은 일외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임금, 대인관계, 작업조건,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동기요인은 자, 성취감, 인정감, 책임감, 직무 자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진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취감은 동기요인이죠. 동기요인. 그래서 자, 이번에 답은 4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뭐 여기까지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3번. 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서번트. 자, 서번트. 우리가 서브다. 하면 뭐야? 봉사다. 그렇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이끌어가고 지휘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 리더가 윗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랫사람처럼 부하들을 뭐 다독이고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가 너무 따뜻하고 오히려 리더 같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오히려 아래서 섬겨주는 리더십 이런 걸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뭡니까? 오히려 리더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형태가 반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억에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뭐해준다? 도와준다. 그렇죠? 도와준다. serve, 봉사해준다. 도와준다. 그런데 오히려 리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 수단으로 하면 이건 반대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랜리프는 자, 이렇게 부하들을 존중하고 봉사, 정의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 해당되고요.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런 건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과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 디귿 해당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고요. 4번. 자,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과 학자 그리고 특성 이런 걸 연결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생태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보기들을 서로 위치를 이 안에서 뭔가 아예 새로운 걸 놓은 것보단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생태론 학자, 생태론 학자는 리그스예요. 리그스고 자, NPM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오스번과 개블러입니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실제.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생태론은 환경을 강조하죠, 환경을. 하지만 예, 여기가 누구다? 리그스다, 여기는. 그렇죠? 자, 신공공관리론은 자, 이건 오스번 개블러고요. 시장 원리에 경쟁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번과 3번의 학자를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3번 틀렸고요. 자, 후기 행태주의는 자 이스턴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턴은 체제론자긴 한데 그와 함께 또 후기 행태주의를 원래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에서 발전한 건데 그거를 이제 행정학으로 이렇게 도입한 학자가 데이비드 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스턴이 후기 행태주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후기 행태주의는 우리가 뭐로 배웠어요? 그냥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렇죠? 그래서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치판단적이고 정치행정 일원론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건 반대예요. 뭐 이건? 이건 오히려 행태주의죠. 행태주의.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의 뉴 거버넌스는 로즈 같은 학자들이 자 정부와 시장과 시민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행정, 협치 이런 걸 강조하죠. 그래서 뉴거버넌스의 대표적 학자는 로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 뉴거버넌스의 대표적 학자가 누구다? 로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티브 모형은 자 개인이 얻을 수 있도록 자기한테 맞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TV 모형. 그래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자, 이를 위해서 TV명의 전제조건, 자기한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균형을, 효율적 균형을 달성하게 할 것이다. TV모형인데요. 기본 조건이 자, 이동성, 외부 효과의 배제, 자, 완전한 정보, 하지만 고정적 생산 요소는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많이 봤던 거니까요. 자, 우리가 외부성이 없어야 되고 완전한 이동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고정적 생산 요소는 부존재가 아니라 뭐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해야 돼요. 이 고정적 생산 요소로 인해서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 지역마다 고정적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차별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차별성을 만든 하나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죠, 존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6번. 6번은 어렵진 않은데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아, 이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헤매다가 엉뚱한 데를 좀 답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 병리 중에 할거주의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형식을 강조하는 건 문서주의 문서. 문서 형식 강조하는 거. 그래서 번거로운 문서 처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전문화로 인한 분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일만 분업. 우리 행정학에서는 전문화를 분업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정된 분야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일도 타 분야는 아예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화로 인한 분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피터 월리니와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피터 월리는, 자, 뭐라고 배웠어요? 자, 무능력자의 성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층제적 관료 조직이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무능력의 수준까지 자꾸 폐쇄적 조직은, 이 안에 오래 있었다,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승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운영돼서 다른 사람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이 오래 일하다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승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능한 사람들로 자꾸 채워지더라. 이게 이제 피터의 원리죠. 피터의 원리.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관료의 세력 팽창, 관료의 이걸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킨슨 법칙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죠. 자, 그렇죠. 그래서 3번에 피터의 원리가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 기구의 증대 이런 건 다르죠. 오히려 이거는 파킨슨 법칙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 뭐 두 문자로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엘모어가 이제 전방향과 후방향이 있는데 제가 전하 했죠. 그래서 전방향이 하향식이고 후방향은 상향식이죠. 맞는 말이고. 자, 사바티어와 매즈맨이 같이 나올 때 사마, 어떻게 했어요? 사마, 하 이렇게 외쳤죠. 사, 마, 매즈맨이라고 나올 때니까 보통 사마, 하 이건 하향식이죠. 그래서 이건 하향식입니다. 질문이 상향식을 묻고 있죠. 자, 립스키의 일선. 우리가 행정에서 일선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선 관료제는 우리가 배웠죠. 다음으로 상향식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실제 수험서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반미터와 반호론의 집행 연구는 우리가 이거를 일단은 이 반미터와 반호론의 연구는요. 약간은 좀 하향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하향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하향식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 화양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성공적 집행을 위한 여섯 가지 어떤 요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여섯 가지 변수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 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을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여섯 가지 어떤 변수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하향식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미터 반호르는 보통 하향식으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은은 하향식이고 기역과 디귿은 상향식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얘를 몰라도 K
기역과 디귿이 너무 명확하니까 뭐 풀기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호그워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 유형에 대한 얘기죠. 이건 충분히 우리 많이 봤고요.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모의고사도 바로 전에 뭐 지방직 출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책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정책 혁신의 핵심은 뭡니까? 자,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자, 그래서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정책 승계와 유지가 있죠. 승계는 자, 둘 다 목표를 바꾸진 않아요. 유지나 목표 그대로고 정책의 기본 목표 유지하고 다만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는 목표도 유지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자, 승계는 자, 목표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기본적인 성격부터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부터 바꾸면서 자, 정책이나 수단을 근본적으로 수정, 대체, 일부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거. 목표는 그대로 두고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면서 정책이나 수단을 근본적으로 수정, 대체하는 거. 그리고 일부 종결하는 거 승계고. 그렇죠? 유지는 목표와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고 수단을 완만하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부분적 대체하는 거. 그렇죠? 종결은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정책 승계는 기본 목표는 이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해요. 유지는 목표는 유지하죠. 하지만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 혹은 일부 종결하는 거. 그렇죠? 자, 근데 3번에 여기는 기본적인 정책의 기본 골격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골격까지 유지해요. 목표는 당연히 유지하고 기본적인 골격까지 유지하면서 수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책 유지죠. 그렇죠? 여기는 목표를 유지하지만 이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승계는. 그러면서 정책을 아예 대체, 수정, 일부 종결하는 거. 이게 승계죠. 자, 4번 종결은 다른 정책으로 아예 대체 없이 그냥 완전히 중단하는 거. 이게 종결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크게 무리 없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이번 지방직 시험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공부 기간에 좀 차이가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공부가 이게 충분히 되신 분들은 왜 선생님이 이걸 중상이라고 얘기하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요. 답이 오히려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공부 기간이 짧거나 그렇죠? 회독이 충분히 안 됐거나 혹은 기출 문제집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암기에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묻는 것들, 기출이 안 나온 것들을 물으면, 이건 암기가 안돼 있으면 이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종합했을 때, 이제 일부 어떤 일부 수험생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 있고요. 그죠? 명확하지가 않은, 이게 암기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공부 기간이 충분히, 예, 그래서 숙달된 분들, 회독을 충분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난해하게 내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틀리게 냈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가 철저하게 잘 되신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무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조직 문화의 자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문제는 우리도 많이 풀고 문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표로 이렇게 딱 외우면 외워지는데 이거를 바로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헷갈려 하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인간관계 모형은 집단 문화가 형성되면서 관계 집단 문화가 형성되면서 자 응집력과 사기 뭐요? 응집성은 누구 거예요? 인간관계 모형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문화, 관계 문화, 응집력,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1번에 자, 응집성을 강조하는 건, 자, 위계 문화가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 이제 관계지향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관계, 집단, 이런 데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 뭐 이런 건뭐 당연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혁신지향 문화는 뭐 당연히 혁신, 발전의 기본은 창의성이겠죠. 뭐 여기 없더라도 창의성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이렇게 합리적 문화는 생산성 능률성인데 이런 문화를
그러니까 표현을 이게 과업지향 문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합리문화, 합리적 과업, 과업 수행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 관계지향은 사기, 응집력, 사기 강조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행정학은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표에 나온 것들이 원래 영어였는데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책들마다 번역의 어떤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지향 문화, 집단 문화, 인간관계 모형의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한다는 걸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조금 헤매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2015년에 개혁되고 나서 연금이 개혁되고 나서 이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그 당시에 준비했던 내용들이야. 그런데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나오긴 했어도 좀 간략하게 나오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을 회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외웠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 연금제도개혁법인데요. 자, 지급률과 자, 여기 보면 기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급률과 기여율.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자, 근무 기간은 퇴직연금 수급 재직 요건은 10년 이런 걸 보시는데 여기 1.79%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공무원 연금은 20년 근무하다가 이제 10년 근무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 자 기여율이 있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년 근무에서 이제 10년 근무로 바뀌었죠. 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기여율. 기여율은 7%에서 9%로. 그렇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그래서 우리가 7, 9 사이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는 친구야, 친구. 7, 9, 9, 7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은 퇴직 전에 3년 평균 원래기다 되는데 아니죠. 전체 근무기간이죠. 전체 근무기간이죠. 퇴직 전 3년 평균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은 전체 기간이야. 전체 근무 전체 기간.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안 외우신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이 표를 외워야 하는데, 그죠? 이 표를 외워야 하는데, 이걸 안 외우시면,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했는데, 우리는 외웠죠. 외웠죠. 자,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써놓으셨어도, 그죠? 제 수업 들으셨나봐. 자치등재, 도, 취례, 등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자, 외웠죠? 도, 레, 미 도, 레, 미 그렇죠? 근데 좀 취했어. 도, 취, 레, 등, 비 외웠죠? 도, 취, 레, 등, 비 도, 취, 레, 등, 비 도, 취, 레, 등, 비 도, 레, 비, 취 취했어, 근데. 도, 취, 레, 등, 비 외웠죠? 외웠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외우는 게 아니다. 자, 자치구와 특별시 생각 같이 움직이는 건데 자, 자치구에 등재 있다. 등재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등과 재 빼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거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도, 취, 레, 등, 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취, 레, 비 자, 취례비, 취례비. 답은 3번인데요. 일단 뭐 도취례 등비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세 꼭 들어가면 안 되는 애세요. 등재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아니에요. 등재만 들어가요. 등재. 그리고 잘 푸셨어. 지금 등재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웠다. 지우시고 도취례 등비에서 니은 리얼 비읍. 이게 이렇게 이 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쭉 암기하시면 이 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외웠다? 도, 취, 레, 등, 비. 이건 제가 노래 부르면서 외웠죠. 노래. 도, 레, 비. 이렇게 자치등재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충분히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잘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D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2호 예병 형공 한국사 아시죠? 호조. 그래서 이제 E호조다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한다. 그건 다 틀렸다고 했어. 현금주의 단식부기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발생주의 복식부기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무에게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예산에게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죠.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렇죠? 답은 2번. 이건 우리 많이 풀었고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3번. 발생주에서는 자, 미수수익. 수익인데 못 받은 돈. 미지급금. 줄 돈인데 안 준 돈. 그렇죠? 근데 발생주는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을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어디든지 적용하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한다 하면 틀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충분히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위원회, 정부 위원회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충분히.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자 위원회는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고 민주성은 제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위원회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민주성이에요. 민주성. 그리고 위원회 단점 중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책임성. 그렇죠?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책임성은 결여될 수 있고 민주성은 제고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다 우리가 다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던 얘기들이죠. 자, 근데 자문이라는 건 여러분 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문할 때 자문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자문을 얻는데 그 맨날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만 자문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언은 틀렸고요. 자, 우리가 정부 조직에 있는 자 위원회들이 정부 조직도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자 일곱 개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빼고 일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송통신, 공정거래,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섯 가지가 중앙행정기관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가인권위가 그렇죠? 인권위를 빼고는 일단 여섯 가지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련 법률을 봤었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일단 부와처와 청인데 그 외에는 다음 각호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각호가 방송통신위원회, 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는 일단 6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뭐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능급은 직능은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직능, 능력으로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알 수는 없으니까 보통 자격증, 학위 이런 걸 바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자격증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연공급은 오래 근무하면 보수가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연공급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 체계가 지금 호봉제죠. 호봉제. 호봉제다 보니까 연공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근무하면 계속 보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전문 인력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죠. 전문성은 한계가 있죠. 그냥 오래 그냥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그냥 오래 일하면 보수 올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은 돈을 그 능력이 있으니까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까 일 잘하면 보수를 많이 주는 이런 성과급이나 뭐 직무급 이런 거에 더 적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공급과 이 전문 기술 인력과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건 연공급은 계급제하고 조금 더 비슷하고요. 그렇죠? 이런 전문 기술 인력은 오히려 직위분리제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그래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보수 책정을 하고 있고요. 자, 성과급은 결과,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에 따라 변동해서 보수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연공과 전문적인다 안 어울린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우리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예비 사위 53 예비 사위 53. 자, 그래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금이 300억 이상인 경우. 그렇죠? 예비 53.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자, 예비 53. 그렇죠? 예비 53.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위 53 이렇게 53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말씀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온 겁니다. 나오긴 한 건데 이제 공부 기간에 의해서 이게 압축적인 암기가 이제 문제의 암기가 그렇죠. 그 암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자체는 지금도 벌써 뭐 이 해설을 하는데 15분까지 왔는데 한 짧게 이렇게 해설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명확하니까 답이 딱딱딱 명확하니까 답이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공부 기간이 좀 충분하거나 혹은 암기가 이제 회독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명확하니까 쉬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공부 기간이 좀 이렇게 좀 뒤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렇죠? 좀 짧았거나 혹은 너무나 그 회독이 안 되고 그냥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이해는 됐겠지 이해는 그죠? 이해는 되는데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그런데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행정학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다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기억이 안 나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붙잡고 행정학은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난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탈피하셔야 돼요. 그걸 탈피해야지만 이제 이런 문제 암기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해를 위주로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암기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또 기출 문제집만 계속 반복하신 분들. 그러면 기출 문제집에 안 나온 부분을 문제 지문화시키고 암기할 내용을 물으면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압축해드렸고요. 교재로. 그쵸?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 해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행정학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해오신 분들은 분명히 무난하게 좀 문제를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옳지 않은 거죠. 뭐 이것도 많이 봤죠. 우리 많이 봤고요. 자, 군대는 자 우리 법관 검사는 다 하는 거고요. 그쵸? 군대는 뭐라 했어요? 군 대중, 그렇죠? 등록은 대령, 공개는 중장, 그렇죠? 근데 소령이 아니죠. 대령이죠, 대령. 그렇죠? 2번 틀렸고. 경찰은 경, 총치, 그렇죠? 총경, 치안감, 그렇죠? 그래서 총경. 그렇죠? 그리고 소방정, 소방정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방정은 등록, 소방정감은 공개다. 그리고 4급 공무원들이 보통 등록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재산 등록은 기본적으로 4급 이상. 그리고 법관과 검사는 전원 다 등록이죠. 자, 거기다가 군인은 대령. 군, 대, 중. 그렇죠? 경, 총, 치. 그렇죠? 소방 정 감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충분히 많이 봤었습니다. 자, 잘 맞췄으리라 믿고요. 자, 살라문의 정책 도구 분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도구 분류인데요. 강제성이 있다. 우리 강제성은 뭐다? 규제다 했죠. 그래서 자, 강제성 있는 애들은 규제다. 그렇죠? 규제고 강제성이 낮은 애들은 자, 손에 정을 줘야 돼. 강제적으로 잡으면 안 되죠? 손정조. 그렇죠? 규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접적 수단도 있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강제성이 높은 거는 당연히 규제죠. 규제. 규제. 그래서 규제다. 그래서 제가 규제가 강제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우리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8번은 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일반에게는 자,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 세출에 충당하게 설치한다. 뭐 이런 건 많이 봤던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에게 주요 재원은 조세 수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다. 이거 뭐예요? 이게 완전성 원칙이죠. 완전성 원칙에 예외를 묻고 있습니다. 예외.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성 원칙의 예외는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성 원칙의 예외는 자, 완, 순, 기, 수, 차출이다. 완순기수 차출. 외웠죠. 그래서 기금. 기금은 완전성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특별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특별에게는. 우리 특별에게 외웠죠? 특별에게는 특별히 통단한다. 특별히 통단한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통단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에 심의 의결 다 받아야죠. 당연히 이건 받는 거고요. 4번 일반에게 특별하게는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긴급사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뭐 이건 일반적 얘기니까 답은 2번이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원칙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자, 일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그러니까 10시간씩 뭐 근무하면서 40시간 채우는 거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면 40시간 채우려면 4일이면 되죠. 그래서 주 3.5나 4일을 근무하는 거. 이런 근무 방식도 하나의 탄력근무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약근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탄력근무제는 시차 출퇴근형, 집약근무형, 근무시간 선택형, 재량근무형 등이 있는데 제가 주 4일로 집약! 그렇죠? 주 4일로 집약! 근무형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집약했다. 하나로 쭉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았다. 집약했다. 그래서 자,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거 집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4일 미만 근무할 때 어떻게 한다? 집약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축소한 거잖아요. 집약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주 4일로 근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집약 근무형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제 시험 보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수험생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대요. 집약! 집약! 이런 목소리 들린대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고요. 19번. 자, 20번. 20번 문제를 보시고,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홀릭과 라메시의 모형은 뭐지? 이건 뭐지? 근데요, 홀릭과 라메시의 모형은요, 수험서에 없어요. 수험서에 없어요. 있는데, 그건 정책 학습 쪽에 있는 모형들이 있어요. 홀릭과 라메시가 이 의제 설정 관계에서 나왔던 모형들은 수험서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문제를 못 푸냐? 하는데, 이걸 봤더니,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선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신규 모형이 날 때, 뭔가 새로운 모형이 날 때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몰라도, 라에서 말이 너무나,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극단적이라 할까요? 좀 너무나, 이거 보세요.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지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중의 지진 필요 없다. 너무 자동적이다. 필요 없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 자체가 조금 강하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 홀릭과 라메시 모형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모형이 보세요. 공중, 대중, 대중들의 지지가 높다, 낮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 없다. 의제 설정 주도자가 일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다. 아니면 국가 정부다. 이 모형은 이 피터메이 모형하고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죠. 비슷한 모형이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대중의 관여가 높다. 관여가 낮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한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에서
피터 메이 모형하고 거의 똑같은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사회에 많은 민간인들이 주도하면 외부 주도형이고, 대중의 관여가 없는데 어떤 외부에 있는 민간 어떤 인들이 주도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몰래 다가가서 음모를 꾸미고 국민들은 모르게 끝나는 게 내부적 근영이야.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최순실과 같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몰래 다가가서 음모를 꾸몄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내부적 근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 대중의 관여가 높은데 정부가 주도하는 거.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지도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거 구치기형.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 잘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뭐 미리 채택하고 나중에 국민에게 알리는 게 뭐야? 동원형이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한 단계에서는 국민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중의 관여가 낮고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동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형은 아니지만 하울리가 라메신 모형을 보면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하울리 라메신은 이 표현을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용 자체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중의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일반 사회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외부 주도형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의제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민은 모르고 사회에 있는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이 몰래 박근혜 대통령에 다가가서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부 접근형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거 뭐요? 공고화형 구치기형, 그렇죠?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에는 집행이 용이할 수 있죠. 국민들이 뭐 지지가 높으니까 결정되면 따르겠죠. 자, 보시고. 근데 라. 자,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자, 성공적 집행을 위해선 자,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자,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채택하고 나중에 뭐 해야 돼? 동원형 느낌이죠. 여기는 동원형은 어때요? 국민에게 알려야죠. 국민에게 행정 PR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정책이 결정되면 의제가 되면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4번 보시고요. 여기도 자동적으로 정책 의제가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혹은 필요 없다. 일단은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하울리카 라메시 모형은 우리가 배웠던 모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수험생은 없어요. 이 하울리 라메시 모형이 의제 설정에서는. 여기는 보통 정책 학습적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일반 수험생들은 의제 설정 모형은 없는데 이 그렇다고 못 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 자체를 딱 봐도 여기 피터 메이 모형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 해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 이번 지방직 시험까지 1년 동안 아마 이렇게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 맺고 좋은 결과로서 합격의 결과 맺으실 거라 저도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봤는데 혹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가 내가 만족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이제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히 잘 준비하시고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안타깝게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은 푹 쉬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하신 것들 이제 좀 누리세요.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또 해보시고요. 주변에 이제 학원을 다니셨거나 또 하셨던 분들은 또 상담도 받고 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시간과 함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또 안타깝게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힘을 내셔서 또 다시 한번 달려가시든 아니면 다른 길을 고민하시든 간에 힘을 내셔서 다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힘을 내시고요. 잘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조금 안타까운 결과 얻으신 분들은 힘을 내고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들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하나의 나중에 멋진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멋진 공무원으로서 또 활동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하고요. 저희 에듀윌 열심히 앞으로도 내년 대비로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